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애완동물대학 미용전공 최정원입니다. 오늘은 실견으로 강아지 목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친구는 푸치입니다. 목욕 들어가기 전에 기본 클리핑을 먼저 해주어야 합니다. 기본 관리는 배, 항문, 발톱, 발바닥, 뒤통수를 말하며 항문, 발바닥, 배 부분의 털을 클리핑해줍니다. 기청소는 먼저 귀 안에 이어 파우더를 뿌려 털을 뽑아주는데 털을 뽑는 이유는 털이 너무 많으면 환기를 방해해 습한 환경이 되고 그러면 외이염과 중이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뽑아줍니다. 그리고 겸자로 탈지면이나 솜을 감싸 이어 클리너를 뿌려 파우더나 기질을 깔끔하게 닦아줍니다. 이렇게 목욕 전 기본 손질이 끝나면 이제 목욕에 들어갑니다. 강아지에게 물을 적시기 전에 나의 손목 안쪽에 적당히 따뜻한 정도의 온도인 36도에서 39도 정도로 온도를 맞춰줍니다. 뒤에서부터 천천히 물을 뿌려주면서 강아지가 놀라지 않게 물에 적응을 시켜줍니다. 다 적셔준 후 항문낭을 짜주는데 항문낭을 짜주는 이유는 실외에서 사는 아이들은 항문낭이 자연스럽게 배출되지만 실내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배출되지 못해 계속 축적이 되면 그것이 터져 염증이 생기고 항문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짜주어야 합니다. 미리 희석한 샴푸를 강아지 몸에 골고루 뿌려 1차 세정을 한 후 아이의 털 상태에 맞게 2차 샴푸를 선택하여 세정을 해줍니다. 목욕을 할 때는 아이가 놀라지 않게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며 얼굴을 할 때는 코나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진행합니다. 목욕이 끝나면 물기를 1차 제거한 후 내가 드라이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은 수건을 감싸 미리 건조되는 걸 방지해줍니다. 드라이할 때는 빗질을 하면서 진행하는데 그 이유는 빗질 없이 털을 말리면 속까지 완벽하게 건조되지 않아 냄새가 날 수 있고 피부가 습해져 피부병이 생길 수 있으며 곱슬거리는 아이들의 털을 곱슬기 없이 완벽하게 펴주어 미용의 완성도를 높여주기 위해 빗질을 하면서 드라이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목욕이 끝났고 다음 시간에는 펫 미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최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